진짜 날카로운 화살. 심장으로. 저희 멤버들이 더보이즈가 기뻐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한테는 1층인데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안 뛰다 보니까 근육이 퇴화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랜만에 한번 딱 뛰어봤는데 계속 근육이 떨리고 있어요. 다음번엔 연습해서 제대로 원래의 실력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궁하러 갔는데 고기 땡어 보겠습니다. 밥을 먹고 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팬분들입니다. 기분이 어때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네. 양궁에서 특히 형들이 자신감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자신감을 믿을 생각이에요. 일단 저는 활이 기대가 돼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소문으로는 10점, 9점만 계속 쳤다고 했는데 약간 색깔별로 지금 고루고루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노란색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좋다. 노란색 평소에 좋아하세요? 네, 노란색 좋아하죠. 경기잖아. 영훈아, 가자, 10점 가자. 영훈아, 가자. 꼬리인가요? 저 더비예요. 제 더보이즈가 또 양궁 1등 했습니다. 더운 여름 아이스크림. 이제 남은 건 족구와 계주뿐인데 1등을 하면 좋겠지만 그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니까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죠? 전 숟가락이 이제 처음 알았어요. 아셨어요? 굉장합니다. 근데 숟가락을 어떻게 빼는지 몰라게 됐어요. 이렇게 빼는 거야. 내가 진짜 신경 안 썼어? 숟가락이 있는지? 까칠한 먹고 싶죠? 여러분들 드셨잖아요. 음식은 순위가 없어요. 오, 명언이. 칼로리도 없어요. 맛있게 먹으면 뭐라고? 영 칼로리. 지금 저희 더비분들도 이거 드셨잖아요, 그렇죠? 아역대 같이 저희 응원해 주신 더비분들. 족구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선수로는 현지영과 선우가 나갔어요. 선우가 축구 선수 출신이어서 기대를 해볼만도 합니다.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다치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뒤에서 안 다치고 최선 다해서 1등 하겠습니다. 뒤에서 1등 안 하면 아, 네, 맞죠. 앞에서 1등 합시다. 맞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재밌다용 여러분 재밌다용 시! 네, 지금은 저희 더보이즈 멤버들이 족구 결승전에 올라와서 지금 결승전을 하기 직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일단 양궁을 금메달을 땄고 이제 족구까지 따고 계주까지 따면 금메달 3관왕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팔의 활약이 엄청났어요. 여기 지금 카메라 감독님이 하는 탄생일 거예요. 더보이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되겠습니다. 유, 이길 것 같아 오늘? 우승할 것 같아? 당연하죠. 저는 그런 걸 의심하지 않아요. 재현이 형보다 선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 같아요. 선에 맞아. 선에는 형도 잘하는데 오늘 솔직히 좀 긴장한 게 오늘 약간 긴장했는데 지금 잘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형도 형은 엄청 안정적이에요. 네, 역시 모든 스포츠 종목을 다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이기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오늘 온 소감. 아역대 온 소감. 네, 저희가 1년만 1년은 아니에요. 1년도 안 됐어요. 설날 집에서. 네, 저희가 이제 처음 아역대로 왔을 때는 저희가 이제 딱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또 저희가 이번에는 참가하는 그 종목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족구, 양구, 대주, 대주 이렇게 달리기. 많이 하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양구를 매대했으니까 아직 남은 개주 저희가 열심히 해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끝. 3등 했어요. 3등. 바톤이 날라갔어. 아 맞다. 바톤을 아쉽게 그 앞 선수랑 부딪히는 바람에 바톤이 아쉽게 날라갔어요. 아, 이런 일이 있어야 또 추억이 더 깊게. 그렇죠. 그 다음번에 또 더 잘할 욕심이 생기죠. 맞아요. 개주를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예스. 저희 개주팀 4명이 아육대 며칠 전부터 회사 앞에서 숙소 앞에서 막 새벽 1시, 2시 이렇게 계속 진짜. 연습을 했었는데 그 옷에 먼지 닦는 그 돌돌이 같은 거 있죠? 그걸로 바톤인 척 하면서 연습을 했던 게 정말 이 결과인 것 같네요. 저희가 우리 다음을 기약하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다음을 위해서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늘 화이팅!